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박광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저는 이곳 병원으로 옮겨와서 라이브 서지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두 개의 라이브 서지리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 라이브 서지리로서 원대 임플란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에 있어서는 우리 이성엽 원장님 그리고 저희 수술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종철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원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전에 벌써 이런 서지컬 스텐트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그리고 크라운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세척을 했지만 수술하기 전에 저기 클로렉시딘 용액에 담궈서 한번더 소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환자는 1번과 21번과 22번에 브릿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21번이 캐리어스로 인해서 많이 디케이가 심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개를 약간만 오른쪽으로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약간만. 오늘 원대 임플란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22번은 라테랄 인사이즈는 미리 크라운이 제거되어 있고 템포러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1번은 굉장히 흔들리고요. 우선 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스가 많이 진행되어 있죠. 사실 전치부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또 원대 수식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얼마나 편안하게 발치를 하는가일 겁니다. 발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셉을 주시겠습니까? 소구치 포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만 더 주시고요. 네. 특히 라비알 플레이트가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네, 제가 잘 발치가 되었습니다. 네, 천천히. 네. 물론 입체는 캐리어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라뉴리신 티슈가 없습니다만은 항상 발치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라테랄 인사이즈는 스텐트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스텐트를 어댑테이션 시켜보겠습니다. 서지컬 스텐트 상악 전치부의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모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다 그렇지만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의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에 있어서는 드릴링의 정확도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서지컬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셔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드릴링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이 모델과 CT를 이용해서 만든 스텐트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합도가 좋습니다.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니셜 드릴은 생략하고 두 번째 드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된 바와 같이 본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의 길이가 약 13mm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릴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릴링을 하실 때는 여기 가이드 부분이 스탠트와 이렇게 인게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드릴링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널 이리게이션이 되지 않은 관계로 천천히 그리고 펌핑 모션을 가지고 드릴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니셜 드릴링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본 덴시티는 아주 전형적인 타입 3 본인 것 같습니다. 캔슬러스 본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두 번째 드릴 3.3mm까지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mm 드릴링을 했고 다음 드릴러서 2.8mm 드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탠트에 이미 스타프가 있기 때문에 깊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릴러서 3.3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릴링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느끼기에 본 덴시티가 상당히 괜찮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이고 인게이지되는 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제가 4.5에 13mm, 3.3 드릴링을 했습니다만은 4.5mm 픽스처를 식립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임플란트는 동일한 오스테오토미 서킷을 만든 후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본의 감각에 따라서 픽스처를 선택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다시피 4.5에 13mm 픽스처입니다. 캡을 열고 레쳇 렌치를 가지고 픽처를 픽업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핵사가 잘 인게이지 된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스탠트를 통해서 식립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몇 번 손으로 인게이지를 시킨 다음에 물론 스탠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쳇 렌치를 인게이지 할 수 있는 핸드피스 커넥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피스 커넥터를 이용해서 픽처를 식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레쳇 렌치에 검정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여기 스탠트의 윗부분에 이 보다에 맞추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40N의 핸드피스를 고정시켰습니다만은 상당히 강한 저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그만큼 좋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레쳇 렌치를 통해서 계속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마다 이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 생각이 다 다르시죠. 어떤 분들은 가볍게 식립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단단한 고정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이 아직 에너지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너무 단단한 식립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단단한 이 토크를 느끼고 있습니다. 됐어요? 맞으십시오. 자, 보시다시피 지금 검은색 라인이 거의 스탠트의 어퍼 크레스트와 맞춰져 있죠. 다음에 이 그린색의 이 골이 이 스탠트의 이 홈과 맞게 되면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한 핵사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과 수평의 위치가 스탠트를 통해서 또 레쳇 렌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픽처의 식립은 완성이 됐습니다. 때로 힘이 과도하게 상당히 세게 가해져서 이것이 락킹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한 번씩 살짝만 이렇게 쳐주시면 그 인게이지들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픽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약간 들어보실까요? 자, 소켓 내에 식립된 픽처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CT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위치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비록 이미디어트로 식립이 되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 고정되었는지 저희들이 ISQ 밸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LH는 5도 테이프의 아주 특별한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이 특별한 골드 컬러의 스마트 팩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센 힘은 필요 없는데요. 핑거 포스로서 이렇게 잘 고정이 될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단계에 지금 오스텔 멘토 또 오스텔 ISQ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NLH와 함께 원데이 임플란트 컨셉을 보다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5세대의 메가 ISQ라는 이 디바이스를 오스텔사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텔 메가 ISQ를 가지고 ISQ 밸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3이 북한 쪽에 나왔고요. 아, 링괄 쪽에서는 네, 7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우리 한창원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70이 넘는 ISQ 밸류는 이미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수치와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미디어트 로딩을 자신 있게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은 뒤에 우리 한창원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링괄 쪽에서 측정한 ISQ 밸류가 다소 낮은 것은요, 이 앞쪽으로 익스트랙션 서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벨 링괄 쪽으로는 좀더 높은 보온이 있고, 라벨 쪽으로는 보온의 레벨이 약간 낮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것이겠죠. 자, 이제 스마트 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랙션 서켓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치와 딥팩이 있겠죠. 거기다가 보온 그래프트를 하는 것이 이 소켓의 디멘전을 진지바 레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트를 할 때는 이 커버 스크류를 잠시 꼽고 그래프트를 하는 것이 이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픽스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익스트랙션 서켓 디펙은 에는 가급적이면 흡수되는 것보다는 꽤 오랫동안 그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가우스 보바인 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우스 보바인 본은 바이오스와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퀄리티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티클 사이즈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균일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대단히 즐기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트는 너무 많이 채울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픽스처와 거의 같은 레벨까지만 그래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루즈하지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세게 다져 넣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픽처와 거의 같은 레벨에까지 소켓 디펙을 메가우스 보바인으로 채웠습니다. 자, 이제 미리 만들어진 우리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고요. 자, 이제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내가 위치시킨 임플란트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이 어떻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전에 임플란트의 위치가 이 보철물과 잘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후 이어지는 우리 김종철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핵사의 위치를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사를 위치를 맞추느라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렌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맞춰놓은 그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이렇게 어댑테이션 하시면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커스터마이저, 지코니아 커스터마이저 버튼먼트가 안착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힐링 어버트먼트 또는 임프레션 코핑 또는 또 다음 이어지는 보철물 식으로 여러 번 어버트먼트가 장착되고 또 빠지게 되면 이 진지발 페리 임플란트 티슈에 별로 좋은 영향이 안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장착하고 다음엔 제거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이 토크 렌치를 사용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메가젠 토크 렌치 맥토크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전동 토크 게이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N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25N이 되면 이 핸드피스가 저절로 멈추게 될 겁니다. 다시. 오케이. 네. 이미 고정이 다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토크에 맞춰서 15N부터 시작해서 45N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PM도 15에서 60까지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제 픽세이션이 다 됐죠.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둔 CAD/CAM 테크닉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템포러리 크라운을 어댑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컬러가 조금 화이트 하긴 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앞에 우리 흔들리던 그리고 또 익스트루전 되었던 치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진지바의 레벨에 잘 맞는 그런 보철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다시 자, 이 스크루 홀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델리버리 하는 것은 템포러리 크라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유레카 R2의 최종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 크라운, 파이널 크라운을 동시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디지털 기구들의 그 CT를 포함한 여러 스캐너라든지 이 기구들의 오차 범위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은 템포러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이 유레카 R2 10년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는 이 최종 보철물이 10마이크론 이내의 범위에서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링은 템포러리 실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인터널 임플란트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하는 싱킹 다운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타이트닝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템포러리 실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위치시킨 것은 EG실이라는 기구입니다. 장치이죠. 이 EG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스크루 홀을, 보철물을,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해 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번거롭고 귀찮은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EG실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때 아마 그 고마움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아주 재미있고 유용한 그런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템포러리 실링 머티리얼인 퍼밋으로 이렇게 실링을 합니다. 오케이. 자, 크라운을 다시 델리버리하고 교합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까요? 오케이. 다행히 오픈 바이트라서 교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군요. 오케이. 자, 여기 라테라인 사이저 주시고요. 네, 라테라인 사이저 다시 템포러리 어댑테이션 하겠습니다. 네. 네, 고개 약간은 숙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수술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템포러리 세밍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템플릿 세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저기를 볼까요? 시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발치로부터 이 파이널 템포러리까지 딜리버리 하는데 불과 15분여가 소요가 됐습니다. 대개 이런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수술이 마무리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뭐 수처도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간편하고 또 인시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수술이 될 겁니다. 이것이 모든 케이스에 사용되기에는 아직은 약간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 수술의 70% 정도는 이런 가이드 수술과 또 원데이 임플란트 컨셉에 의해서 프로비저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치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구치부까지 전체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우리 한창원 원장님, 또 한홍택 원장님, 또 김종철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또 얼마나 그 예후가 좋은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좌장께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템포러리 세면 할까요?